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그런데 입당이 아니라 복당 신청이어서 최초 입당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. 유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최근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.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이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사안이 있어서 이달 하순쯤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로 풀이됩니다. 출마하십니까 총선에?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입니다. 이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이 15년에서 16년 전에 잠깐 입당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. 당시는 김 전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로 재직 중이던 시점입니다. 한겨레신문 윤리 강령은 우리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 위키백과에는 2017년에 민주당 입당과 탈당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김 전 대변인은 복당을 신청했냐는 TV조선의 질문에 아니다, 전화 끊겠다고만 답하고 곧장 통화를 끝냈습니다. TV조선 유병수입니다.